치농협이 6경기를 해냈어요. 네. 그런데 SY도 한 경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두 팀의 공격력만큼은 막강한 화력을 장착한 두 네. 팀의 오늘 경기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조재호 선수의 초구 3뱅크. 아, 자, 상당히 예민한 두께의 바깥 돌링인데. 오, 와. 그리고 돌아섰죠. 네, 득점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1점골을 거의 뭐 스치고 지나가듯이. 자, 일명 관통샷이라고 하죠. 네. 야, 정말요. 완벽한 두께 컨트롤. 좋습니다. 짧게 컨트롤하고 재빨리 돌아섰어요. 그렇죠.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1점골과 다시 만난. 김현우 선수. 교전을 짧게. 자. 공간이 거의 없죠. 득점 출발합니다. 자, PBA 선수, LPBA 선수들 해가 거듭될수록 오, 상당히 지금 에버리지가 상향 곡선을 그리는데 복식 경기에서 1세트 11점 그렇게 많은 점수가 아닙니다. 자, 안으로 짧은 시도. 자, 절묘하네요. 연속 득점. 김민아 선수는 뭐 거의 그냥 편안하게 역시 하던 대로 잘하고 있구나 그 느낌에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렇게 팀원들 간에 믿음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NH농협 카드인데 부드럽게 기스 분리 좋았고요. 네. 조금은 멀리 있는 1적구였지만 원쿠션에 대한 설정이 워낙 자신감 있는 설정이다 보니까 자 키스 가까스로 모면하고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각도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돌리기 연속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절반 두께 평범하게 보낸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투쿠션에서 각도를 만드는 과정을 자 최근에 황덕희 선수도 자 뱅크샷 오호 야. 오늘 그래도 NH농협 카드에는 김현우가 있었네요. 조금은 불편한 자세 그냥 툭 무심하게 던진 스트로크이지만은 정확도만큼은 무심하지 않았어요. 자, 부드러운 옆돌리기. 자, 쭉. 잘 올라왔습니다. 안정감님의 득점을 보여주는 김현우 선수인데 이런 과정이 있기에 김현우 선수하고 조재우 선수가 1세트를 책임지는 농협카드. 야, 그만큼 조재우 선수의 조금 흔들림 옆돌리기 돌아왔어요. 많은 두께로 확실하게 내공의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자 두께 설정 당점 베테랑 선수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서 친다 그 느낌의 출발은 약간의 위험성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연속 득점 자연스럽게 내공의 밀림을 잘 찾아낸 옆돌리기인데 자. 자 조재호 선수 지금 조재호 선수가 공타
첫 득점이 나오네. 아직까지는 도재우가 면모를 아직 1세트에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슬슬 깨어나는 조재우 선수의 득점력이 어느 순간에 하이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네. 모든 팀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섬세한 안으로 작게. 자, 만들어냈네요. 네, 기가 막힌 또 두께 컨트롤. 지금 이 안으로 작게는 조금밖에 맞힐 수밖에 없는 과정. 득점이 된다면 이렇게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겁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3연속 득점. 조금 더 조재우 선수가 득점력이 주춤할 때 SY 바자가 빨리 도망을 갔어야 되는 배치지만은 자 완벽하네요. 작게 잘 풀어냈습니다. 세포이 자,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로 내공의 변화를 최적화시키고 자 각도를 잡아가는 모습이 김현우 선수도 이제는 뭐 팀리그에 완벽하게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돌리기로 네. 쉽게 마무리 지었습니다.